미래세대우유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날은 증권사들 혹은 뭐 자산운용사들 이런 데들 다 같이 힘들죠? 뭐 맞습니다. 더 힘들죠, 사실. 이게 전부인데 저희 업에. 아, 그렇죠. 예, 네, 뭐 네. 옛날 같았으면 뭐 한 10년 전만 했으면 그냥 3시 반에 다 업고 나가서 뭐 술 한 잔씩 소주 한잔 하고 네. 옛날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뭐 글로벌 못하고. 시장도 있고 네. 또 뭐 이게 그 이후에 자산 관리 상담도 있어서 요새는 네. 그렇지 않은데요. 진짜 힘든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서초 WM도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놓치지 말아야 될 정보들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가봐야죠. 네, 중국 증시는 조금 결이 달랐어요. 네. 물론 일단 상해 종합지수만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 심천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은 좀 좋았습니다. 다 상승을 했고 홍콩은 이제 중양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본토 증시만 열렸는데요. 뭐 지수 살펴보면 네. 상해 종합 지수만 이제 0.82% 하락했고요. 네. 심천 성분 지수는 0.48% 상승했습니다. 창업한 지수 0.65% 상승했고요. 또 상해 과창 50 지수는 이제 1.47% 상승해서 꽤 올랐네요. 중국의 이제 기술주들은 좋았다. 뭐 아무래도 일단 5중전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 14차 5개년 계획을 이제 의논하고 있는데 29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끝날 때 발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네. 뭐 좀 숨죽여서 기다리곤 있지만 그런 기대감들 조금씩 그 좀 스멀스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네. 뭐 되게 많은 게 있어요. 미국 GDP도 있고 빅테크들 실적 발표 다 몰려 있고 목요일에 그리고 또 엔트그룹 청약 또 목요일 날 있고 아 목요일이에요? 예예 예, 목요일이 정말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상해종합지수만 왜 빠졌느냐라면 상해종합지수의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은 규주모태주예요. 아 네. 예, 그 이제 마오타이주. 근데 이게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약간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8.46%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네. 순이익이 한 6.86% 증가했는데 한 10% 정도 좀 예상을 했고 원래 작년에도 한 10% 중반대 뭐 그 재작년에는 뭐 20% 중반대 성장하던 회사여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4.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대표적인 소비주니까 소비주들이 조금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상해 증시만 나홀로 약세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상해 시총 1위는 일단 뭐 다음 달 되면 바뀔 거예요. 이제 엔트그룹이 과창판에도 동시 상장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시총 1위가 빠지면서 상해만 좀 빠졌다. 그리고 기술주들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엔트 나오면 무조건 1위입니까? 일단은 지금 그 규주모태주가 한 350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엔트는 일단 400조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그 지금 밸류 받는 게 이미 400조 원 넘는데 와. 또 오를 거잖아요. 네네. 또 상장하면 또 오를 거니까 뭐 1위로 등극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물론 이제 홍콩에는 이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있으니까 네네. 뭐 범중화권으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본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기술주 선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이크비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권영배 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드린 기업인데 이게 이제 CCTV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보안 솔루션까지 가고 안면인식 안면인식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AI CCTV로 가면서 결국에 스마트 시티까지 구현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9.3% 상승했습니다. 뭐 원래 1, 2분기 마이너스였는데 네. 3분기에서 매출액이 한 11.5%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좀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사실 그 2017, 18년에 되게 핫한 기업이었는데 네. 그래서 2018년에 고점을 한번 찍고서 되게 어려웠어요. 한 2년간. 근데 오늘 그 2018년 초반에 있었던 고점을 네. 돌파하면서 신고가 또 만들어 줬습니다. 네. 일단 이래서 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오늘 이제 홍콩에 이제 중양절로 휴장했거든요. 이제 홍콩이 네. 휴장하면 저희 투자자분들은 이제 본토 증시가 열려도 거래를 못해요. 저희가 홍콩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투자하신 분들 매매 못하셨을 텐데 중양절이 뭐냐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오늘 네. 또 머리들도 복잡하실 테니까 네. 그 이게 우리 과거의 세시 풍속에도 있는 날이에요. 중양절. 중앙이 아니고 중양이군요. 중양절인데 네. 예. 이게 휴일이 아니어서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홀수를 양수라고 한대요. 음양 할 때 양입니다. 네네. 근데 중양 이제 양수가 겹치는 날. 그래서 홀수인 달에 홀수인 날이 겹치는 날인데 이날 오늘이
그 음력 9월 9일입니다. 네. 그래서 음력 9월 9일에서 이걸 중양절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간다. 우리 강남 아니고 이제 이 강남은 양쯔강 네네네. 남쪽을 이제 강남이라고. 그 정도는 다 아시겠죠, 이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네. 강남 사시는 분들 깜짝 놀랄까봐. 네. 그 밖에도 이제 중양절 그 이제 중양인 날들이 네. 이제 3월 3일이 삼진날이라고 들어는 보셨을 텐데. 네네네. 이때는 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해요. 아, 3월 3일. 예, 봄을 맞이해서 뭐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서로 뭐 마음을 다잡고 뭐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날이고요. 네. 음력 5월 5일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단오. 단오, 예, 그렇죠. 단오절이고요. 단오절은요, 특히 또 중국은 홍콩 본토 둘 다 휴장을 합니다. 단오절에는 그거 네. 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7월 7일은 칠석, 네. 견우와 직녀 만나는 날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요 중양절은 과거에 우리도 좀 계속 지냈던 세시풍속이었다. 이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홍콩만 휴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양절이라 오늘 홍콩이 쉬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특히 독일이 많이 빠집니다. 독일이 유럽도 많이 빠져요? 2.65% 정도 빠지고요. 영국은 뭐 0.43% 하락으로 좀 선방이고 프랑스도 한 1% 정도 빠지고요. 유로스탁스도 이제 2% 정도 빠지는데요. 오늘 뭐 독일은 중요한 경기 지표가 이제 10월에 IFO 기업 체감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네. 기업 체감 지수 이게 100이 기준인데 예상이 93이었는데 92.7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업 체감 지수를 세분하면 현행평가 지수가 있고 기대평가 지수가 있는데 네. 현행평가 지수는 이제 89.8 예상에 90.3이라 조금 잘 나왔고 기대평가 지수는 96.5 예상에 95라서 좀 많이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아침에 뉴스 사항에서도 해주셨겠지만 지금 독일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가 너무 많이 지금 확진자가 네, 늘어나고 있고 예,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독일이 좀 최근에 증시가 유독 얘네만 조금 더 폭이 큰데 그 이유는 차트를 좀 넓게 해서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다른 나라 증시는 회복을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네. 독일은 한 80-90% 정도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대단한 거죠. 사실 그걸 뛰어넘었었으니까. 근데 네. 독일만 좀 더 회복이 좋았다가 최근에 어쨌든 유럽이 다 다시 뭐 봉쇄하고 야간 통행 금지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유럽 자체가 좀 얼어붙는 국면에서 독일이 그동안 좀 더 회복했던 걸 좀 토해내는 국면이다. 그 정도로 독일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대주주 이슈 같은 것들 때문에 떨어졌다 치더라도 유럽도 안 좋고, 네, 미국도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미국도 지금은 오늘은 지금 선물은 좀 썩 좋지 않아요. 뭐 네. 나스닥도 한 0.91% 빠지고 있고 다우존스 S&P 500이 한 1% 초반대 지금 선물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뭐 8만 명대 뭐 코로나 확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 또 금리도 좀 10년물 금리 좀 올랐고 0.88%대로 그리고 일단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올 듯 안 나올 듯 자꾸 뉴스가 바뀌면서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미국은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은. 근데 미국이 일단 희망이죠. 미국만 좀 돌아서면 우리도 그걸 좀 받을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경기부양책입니다. 경기부양책이 왜 중요하냐면 그 중요하고 또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유가 지금 재무부의 현금 예치금이 1조 7천억 달러가 있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찍어낸 국채를 페드가 다 사준 건데 네. 그걸 지금 다시 페드에 예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을 경기부양책을 써야겠죠. 그러면 네네. 이게 쓰면 실물 경제도 좋아지지만 페드가 지금 멈춰 있는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네. 재무부에 돈을 1조 7천억 달러나 밀어줬는데 저거 안 쓰고 있는데 국채를 더 사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부양책이 되면 만사형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물 경제로도 돈이 가고 페드도 다시 그런 네. 뭐 양적 완화를 가동할 수 있는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선결이 돼야 이 돈을 빨리 써야 또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경기부양책이 제일 중요하다. 어쨌든 1조 7천억 달러라는 예치금이 있다라는 거는 대선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 지나겠죠. 그래봤자 한 8일 남았습니다. 대선. 그래서 어쨌든 되긴 될 거다. 네. 그리고 가장 뭐 최악은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져서 불복하는 거가 좀 최악일 텐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네. 네. 어쨌든 나쁜 결론이 불확실성보다 낫다라는 네. 격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불확실성 구간 미국은 사실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미국장의 좀 변동성은 되게 우리처럼 연말까지 좀 끌고 갈
아주 답답한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네, 일단 내일 내일부터죠. 내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내일 장 마감 후니까 이제 뭐 저희 수요일 아침에 보실 텐데 29일이 이제 슈퍼 데이죠.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이제 29일 날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경제 지표는 오늘 밤에 이제 9월 신규 주택 판매 나올 텐데요. 전월에 이제 101만 1000건이었고 지금 이번 달 예상이 102만 5000건인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 이전이 너무 셌죠. 그때는 뭐 주택 버블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또 갱신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택 지표는 사실 미국 되게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북 관련된 얘기 뭐 준비하신 게 있어요? 페북에 좀 좋은 이슈들이 몇 개 있어서 아침에 준비를 하다가 네.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 또 김인영 팀장이 나오셔가지고 네. 약간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부 또 맞는 얘기셔가서 오늘은 좀 페북 얘기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북과 그래도 페북을 비롯한 이제 빅테크들하고 한 수년간 동고동락을 해온 저로서 어쨌든 좀 대변하는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페이스북이 이제 구글에 이어서 반독점 제소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아침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구글은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뭐 자사 앱이 선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랑 통신 회사에 이제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네. 근데 이제 구글은 이 얘기죠. 나이키가 백화점에 좋은 자리에서 매대를 갖추기 위해서 돈 내는 거랑 뭐가 틀리냐. 그래서 사실 돈을 안 내고 탑재가 되면 이거는 그 독점의 지위를 남용하는 건데 네. 돈을 내고 하는 거면 딴 사람도 돈 내고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좀 이런 논리가 있었고요. 또 그 페이스북의 소송은 연방거래위원회 FTC라는 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인데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M&A 관련된 거니까요.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킬러 M&A라고 해서 경쟁자가 될 만한 애를 그냥 사들여서 경쟁을 없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실제로 페이스북은 스냅도 살려고 했는데 이제 스냅 창업자가 거부를 한 적이 있고요. 구글 사례를 보면 일단 제소는 11월 중에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실제로 뭐 반독점이 되면 무슨 조치가 내려지느냐? 뭐 강제 분할? 뭐 이런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과연 분할을 할까? 일단 재밌는 게요.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10억 달러 주고 샀거든요. 네. 한 1조 달러 이 정도. 근데 지금은 100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럼 누가 사갈 겁니까? 만약에 분리를 해서 딴 데로 보낸다면 사갈 만한 회사도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 말고는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면 아니면은 과거에 스탠다드 오일처럼 이제 쪼개는 건데 그러면 인적 분할 그러니까 일단 합병한다면 인적 분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주주들은 나쁠 게 없는 거라서 그 이 주식도 갖고 저 주식도 갖고 누가 사가는 게 아니라면 그런 네, 분할할 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가능성도 좀 크지 않은 게요. 제가 보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일단 단일 대우가 좀 필요한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리콘밸리가요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고 지금 바이든 캠프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냈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인데 네. 선거 때문에 집토키들 때문에 선거 캠페인 중에는 진보적인 그쵸 이제 이쪽 좀 좌클릭하는 분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바이든이 되면 빅테크를 규제한다. 약간 그건 이제 선거 그냥 용 멘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스탠다드 오일이나 AT&T를 분할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네. 얘들을 쪼갰을 때 물론 이제 신생 업체들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네.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글로벌화가 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뭐 조만한 업체들한테 기회가 있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은요 만약에 이거를 규제를 구글을 규제하고 페이스북을 규제해서 신생 업체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과연 자국 업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글로벌 세상에서 네. 만약에 이런 미국의 틈새가 생기면 우리 기업들도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네.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카카오톡 쓰는데 야 이거 독점이다. 이거 다 쓰면 안 돼. 이러면은 위챗이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네이버 검색 왜 한국 사람들 다 네이버 검색만 하냐. 다른 데도 열어줘 이러면은 구글을 쓰겠지. 뭐 새로운 스타트업 검색 엔진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 규제를 했을 때
이 기업들 대신할 기업들은 대체로 이미 꽤나 성공해 있는 중국의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나라의 아주 큰 플랫폼 회사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런 네. 글로벌 시대에서 뭐 그렇게 완전 이런 틈을 벌려주면 그게 네. 꼭 자국 기업이 차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일부 그 이제 이쪽 소속돼 있는 의원들 또 반독점 소유에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강한 의견을 피력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반독점법이 지금 법안으로는 안 되고 개정돼야 된다고 김혁팀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 개정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이슈는 있긴 있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네. 그 김혁팀장 아침에 그 보여주신 자료들이 좀 뼈때리는 게 있어요. 네네네. 페이스북이 진짜 잘못한 게 많이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들에게 페이스북이 버림받거나 이게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보면 그 데이터들 보시면은 뭐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덜 신뢰하고의 이제 그 SNS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페이스북이 최하위에 있는데 네. 이 진짜 잘못을 많이 했어요. 페이스북이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너무 많은데 좀 애증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참 얄미운데 네. 안 쓸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진짜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용서할 수 없는 개인 정보 이슈였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2018년 네. 3월인데요. 영국의 이제 케임브리지 그 애널리티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 업체가 네. 페이스북의 8,700만 개 계정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서요. 트럼프 대선에 이용을 했어요. 2016년 그게 밝혀졌어요. 네. 뭐 이거 진짜 엄청난 이슈죠. 이게 특히나 이게 대선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게 밝혀져서 그 당시에 183달러에서 148달러까지 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랬다가 또 페북이지에서 또 이렇게 218달러까지 올랐었는데 7월 2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당연히 천명해야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다 수정하고 강화하고 이러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실적이 가이던스를 낮춰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딜리트 페이스북이라는 해시태그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네. 페이스북 지우자, 쓰지 말자, 나쁜 애들이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젊은 사용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그러면서 당일날 19%가 빠졌고요. 하루에요? 네, 그날. 실적 발표 한 날. 그리고 218달러에서 123달러까지 빠져요. 연말까지 한 몇 달 동안 하면서. 네. 뭐 거의 반토막이죠. 한 40%, 45% 네. 정도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하락을 제가 온몸으로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고객들 포트에 페이스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온몸으로 제가 체감, 그걸 완전 뚫려맡고 있었는데 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해 보일까? 그때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페이스북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하셨군요, 그때는. 용서할 수 없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페이스북은 안 돼. 저거는 기본이야. 저건 최소한의 저건 지켰어야 됐어라는 게 개인정보인데 쟤는 저걸 어겼어. 그래서 버려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네네. 과연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가라고 보면 저는 그렇진 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주가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 400달러 하죠? 28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이게 뭐 그 당시 뭐 218달러까지 갖고 이랬으면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애플이나 이런 거 아마존에 비해서는 네, 많이 안 네. 올랐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2018년 10월에는 한 3천만 명의 정보가 해킹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21일에는 최대 6억 명의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페이스북 직원들에게 노출이 되고요. 2019년 4월에는 최대 5억 4천만 건의 정보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무방비 노출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네. 이거 뭐 진짜 얘네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광고주들 막 떠나는 이슈 있었잖아요. 네네, 그 트럼프 네네, 대통령의 네네. 좀 거짓 뉴스를 이렇게 내리지 않고 필터링을 네. 안 해서.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잘못들을 하는데 왜 페이스북을 못 지우냐? 왜 페이스북을 못 떠나냐? 그냥 SNS 없이 좀 살 수 없는 이슈. 사람들이 돼버린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페북이 확실히 예전의 그 위상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이건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있는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페북 자체를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페북 한참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약간 좀 흥미를 잃으신 분들도 네.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한 5, 6년 전의 페북과 지금의 페북은 그 위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요. 누구나 하던 거에서 우리나라도 좀 보면 그다음 이제 그걸 또 인스타로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부분이 있고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왓츠앱이 있거든요. 왓츠앱 메신저인데요. 그러니까 네.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왓츠앱이 일단 이제 페북 광고 잘하고 있고 인스타 잘하고 있고 둘이 쇼핑도 잘하고 있는데 네. 그 수익화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인스타는 되게 싸게 샀거든요. 10억 달러면. 근데 2014년에 왓츠앱은 190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원래 연 사용료 1달러를 받던 메신저였어요. 연에 1달러. 근데 왓츠앱. 아, 네네네네. 근데 그것도 2016년에 폐지합니다. 완전 네. 무료화를 해요. 무료화해야 일단 가입자가 느니까. 네. 그래서 그 광고와 수익화에 대해서 저커버그와 창업자들이 이제 갈등도 있어서 뭐 이들이 떠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뭐 광고를 늘려고 하다가 돌연 포기를 하고 유료 사업 모델을 발표하는데 이게 보면 우리도 카카오톡 플러스 뭐 카카오 비즈니스 네네네네. 채널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저희 정영재 의원이 좀 정리한 거 보니까 5천만 개의 비즈니스 계정이 있고 그리고 메신저의 수익화 모델은 위챗이 보여줬고 카카오톡이 보여줘서 뭐 좀 잘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지난주에 마케팅 서밋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가 디지털 광고가 전통 미디어 광고, TV나 뭐 이런 뉴스 광고를 뛰어넘는 다 통합이 디지털 광고가 52%를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원년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성장률로 보면 나머지는 계속 쭉쭉쭉쭉 빠지고 있고 디지털은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그 디지털에서 그 구글과 페이스북이 한 60%를 차지합니다. 아, 디지털 전체 광고 시장에서 전 세계 디지털 광고에서 페북하고 구글이 60%요? 예예. 예. 전 세계에서 예. 아,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구글이 네. 한 30%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37% 뭐 이 정도. 근데 페이스북이 한 20% 초반이거든요. 아, 근데 이건 있어요. 구글은 정차돼 있어요. 계속 아니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페북은 늘어요? 그 이제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고 총량이 네. 줄어드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디지털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네, 네. 페이스북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계속 증가 중이어서 페북의 광고 수익이 예 네. 그래요? 페이스북의 피드 세 번째는 광고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페이지 같은 건데 이제 광고인 게 많고 네. 타겟 광고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나의 가장 깊숙한 개인정보까지 다 올려주는 데가 페북 아닙니까? 스스로. 네네네. 다들. 그래서 타겟 광고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구글하고 페이스북도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서 페이스북이 과연 쉽게 무너질 것인가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임을 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자, 오늘 페이스북 이야기까지 쭉 돌아 해주셨는데 이 페북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방송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고 오늘 지금 이 방송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 서초 WM 미래세 대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